위도에 비해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섬마을입니다. 어? 진짜 밥샘이네요. 식도의 별명 밥섬. 이 섬에 오면 굶지는 않나 본데? 근데 식당이 없어, 식당이. 그러게. 섬 어디에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밥집. 어머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식당 없어요? 예? 이 섬에는 식당 없어요? 식당? 예. 없어. 식당 없어요? 어. 섬 바깥에서 온 사람은 어디 가서 밥 먹어요? 밥 안 먹고 그냥 나가요. 네? 예. 네. 밥 안 먹고 그냥 나가요? 어. 여기 뭐 밥섬이라면서요? 여기가 이 집가 물어봐. 계세요. 아,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예, 없어요. 더웠고 흥니까 그냥 누구이나 쪼개서 팔고. 그렇지, 식당 없는 저 섬에 가셔야 맛있어. 어디요? 저 진리라는데. 위도? 예, 예. 아, 이거 뭘 주시는 거예요? 옥수수. 잡수 주시겠다가 가셔. 감사합니다. 예, 잡수세요. 이대로 섬을 떠나가야 하나요? 아버님. 네. 여기 식당 어디 있어요? 아, 우리 집 식당인데요. 아버님 댁 식당 하세요? 네. 식당이 어디 있어요? 여기요, 옆집. 여기요. 이제 간판도 없는데요? 아, 우리 간판 없어서 식당 해요. 다른 사람 다 찾아와요, 그래도. 맛이 있으려나? 그러세요? 네. 그런데 가게 안은 썰렁한 분위기. 손님이 자주 오진 않나 봐요. 아니요, 많이 와요. 저희 집에 아는 분들 많이 와요. 메뉴판 하나 없는 영수 씨네 식당. 대체 뭘 만들어 파는 걸까요? 홍합이에요. 자연산 홍합. 이걸 어디서 나셨어요? 돌에서 땄죠. 이 섬 뒤에 돌에 붙은 거. 쫄깃쫄깃하고 그 감칠맛도 틀리고 굉장히 맛있어요. 한번 이따 해주면 한번 먹어봐요. 어, 이게 뭐예요? 꽃게. 수조에서 나온 싱싱한 꽃게. 막 도망가네. 이게 성격 뿌리는데요, 아버지? 근데 이걸로 뭐 하시게요? 아, 요리할 거예요. 저희 근데 뭐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요? 아, 이따 해주면 먹어봐요. 맛있을 거예요. 속이 꽉 찬 홍합. 기본 재료부터 남다릅니다. 이게 소자예요, 소자. 거짓말 같아요? 아, 진짜예요. 여기 먹을 게 많아요? 예, 먹을 것도 많고 합니다. 여기는 굶어죽든 안 해요. 예, 그냥 이러시다가 답답하면 내려오시오. 먹고 살만한 게. 재료 손질 끝나면 본격적인 요리 시작. 칼질 보니까 요리 잘하시나 보네요. 네, 저는 보조예요. 저기 요리사는 제 신랑이, 남편이 요리사고요. 아내의 말처럼 요리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영수 씨. 손맛 좋기로 저 멀리 육지까지 소문이 났다죠. 아버지, 그럼 뭐예요? 꽃게찜이요, 양념찜. 비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? 꽃게, 마늘, 매실 액기스, 나머지는 비밀. 느끼는 대로 그냥 다 이것저것 다 넣어요. 나는 뭐 레시피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냥 짐작자 봅니다, 짐작으로. 자다가도 어떤 때는 일어나서 뭐 만들고 있어요. 그런 때 있어요.
그런데 식재료가 계속 또 등장합니다. 감독님이랑 저랑 두 명이서 먹었는데 무슨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? 아, 그래도 할 것 다 해야죠. 우리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. 저기 백반 먹으러 왔는데요?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아직도 멀었어요. 더울 거예요. 한 끼 백반이라도 대충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영수 씨의 지론. 직접 개발한 소스로 만든 홍합 볶음부터 영수 씨가 전매 특허 냈다는 매콤한 꽃게찜까지. 바다의 밥도둑 총출동.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작진 두 명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차는 그만하고 얼른 먹어요. 식기 전에. 음식 다 식었네.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천천히 골고루 이것저것 다 드세요. 다 먹어 들어가요. 이거 촬영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우리 평상시 그 뭐 상차림이에요. 손님 오면 더 차릴 수도 있어요. 반찬 가짓수에 한번 놀라고 바다향 가득한 그 맛에 또 한 번 눈이 번쩍 뜨입니다. 음식 아까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요. 이걸 다 먹고 가라고요? 다 먹어야지. 그럼 아까운지 그럼 어떡해요 그거. 내일도 못 가겠네요. 아니요. 그래도 다 먹어줘. 우리 촬영 가야 되는데. 이거 너무 많아요. 아니, 빨리 먹어요. 그래도 다 먹었으니까. 식도의 오후. 집집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. 종을 쳐요? 예, 여기는 다들 집집마다 이렇게 종을 쳐요. 그래야 이렇게 듣고 아 우리 집 밥을 먹으라 하는구나 식사를 하는구나 하고 또 종소리가 다 틀려요 집집마다. 아 집집마다 종소리가 또 틀려요? 예예 예. 우리 집은 세 번째. 요즘 식도에서 제철 맞은 조기는 기본 반찬. 육지에서 공수한 고기에 국까지. 한 끼에 준비하는 식사량이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 우리 집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예지에서 오는 분들이에요. 이 동네 사람은 없어요. 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참 그래도 이렇게 밥이라도 푸짐하게 해서 드려야 밥심으로 일을 하시고 진짜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줘야지. 멸치잡이 처리되면 선원들 밥 차려내느라 눈코 뜰 새 없다는 안악들. 식당 주인 저리 가라 할 만큼 다들 큰 손이 됐답니다. 아, 마리들 잡어요. 그리고 저기 저 멸치 다 빨리 잡아야지 힘내서. 짜잔. 식도 안악들이 차려주는 푸짐한 밥 덕분에 일하는 재미가 남다르답니다. 기분 좋죠. 먹어요. 아니 맛있죠. 배탄들이 맛있게 먹고 이런 기분 좋죠. 아 이렇게 푸짐하게 항상 차려져 있으면요? 밥심 밥심 항상요.
든든히 속을 채운 선원들 출항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멸치떼를 찾아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죠. 여고 탐지기에서 멸치가 다 나올 때까지 이제 돌아다니고. 어디서 나올 줄 알고 그냥 돌아다니세요? 아니요, 돌아다니야지. 그래서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요, 돌아다니고. 한 번 조업에 나서면 이틀에서 사흘씩 바다에서 머문다는데요. 풍족하기로 이름난 칠산어장이 앞에 있어 늘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식도 사람들. 8월이면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되죠. 뭐 점 같은 게 보이는데요? 네, 저 오군이에요, 오군. 멸치, 멸치. 기다리던 멸치떼가 나타나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. 조기에 이어 황금 멸치 어장으로도 이름난 식도 앞바다. 금어기가 풀리고 올해 첫 멸치잡이가 시작되는 날. 묵직한 멸치떼가 그물에 가득 걸려들었습니다. 식도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올해 첫 멸치. 저희가 생각한 멸치랑 다른 것 같아요. 네, 원래 지금 이때 되면 이제 이 멸치 잡아요. 이 멸치 이름이 뭐예요? 실치, 실치. 선도 유지를 위해 바다 위에서 곧바로 삶아낸다는 멸치. 잡아 올리고 삶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고된 일과. 어느새 아침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. 찌개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식사 준비를 혼자 하세요? 그럼 혼자 해줘. 말대로 그 화장이에요. 뭐라고요? 화장. 화장이요? 아, 요리하시는 분들을 화장이라고 해요? 불화자에 장인 장자를 써서 화장, 선원들의 식사를 책임진답니다. 떡밥 잘 먹어요. 육개가 뭐 틀린 거 없고. 나 혼자 먹는 것 같으면 그냥 대충 해서 먹는데. 예. 여러 시 먹는 게 대충 못해줘. 어느새 뚝딱 바다 위에 백반 한 상이 차려집니다.
밤샘 조업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밥 한 그릇. 배에서 먹으면 맛있죠, 밥이. 허기를 채운 뒤에야 선원들 얼굴에도 웃음이 번집니다. 오늘도 밥 한 끼의 기운을 얻어 거친 바다와 맞서 살아갑니다.